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제가 바깥 공기 좀 들어오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괜찮아요? 조금 시원한 게 안 좋겠어요? 더운 게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바깥 공기 좀 들어오게 할 테니까요. 또 혹시 추우시면 살짝 손만 들어두면 제가 끄겠습니다. 바깥 공기는 쉽게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그냥 저 오토로 있는 것을 온으로 하면요, 그냥 팬만 돌아서 바깥 공기가 시원하게 들어옵니다. 우리 지금 사복음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 사복음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설명이 가능한데,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은 어떤 기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년 사셨어요? 33년, 그렇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대체로 후반에 있는 3년만 기록을 다 해놨습니다. 앞에 부분은 조금만 누가복음에 있고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복음서는 3년, 예수님의 33년 중에 3년을 이렇게 사복음서가 기록했고, 사복음서 내 성경 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굉장히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3분의 1 이상을 예수님의 일주일에다가 맞췄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럼 일주일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기 전 일주일 무슨 일부터 하셨습니까? 그럴 때는 오늘은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무슨 일입니까? 이제 한번 보십니다. 예수님이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아무 관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나귀는 그 당시에 보통 여행객들이 이렇게 여행할 때 쓰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어제도 그 예루살렘 성에는 나귀가 많이 덜렁날렁했고 오늘도 어쩌면 많이 나귀 타고 사람들이 덜렁날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데 희한한 일이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 12장 12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그 이튿날에는, 언제 이튿날인가 하면은 그 전날에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다가 그리고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이튿날 명절에 온 큰 무리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무리들은 아니에요. 명절에 다른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학자들 몇 명 정도가 됩니까? 그럴 때 그때 잡은 양 숫자를 가지고 몇 명 정도가 왔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때 양 한 20만 마리가 유월절 양으로 잡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양 한 마리에 몇 명 정도 합니까? 제가 출애굽기를 새벽마다 하면서 양 한 마리에 한 10명 정도로 계산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된번 얘기하죠. 한 200만 명이,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럼 예루살렘이 큽니까? 한번 가보세요. 큰지 작은지. 그건 성도 여러분들이 가보면 알아요. 근데 200만 명 정도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였는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들었습니다. 13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나갑니다. 종려가지는 언제 씁니까? 사람 환영할 때. 그 당시 역사나 성경을 보면은 왕이 올 때, 그리고 계선 장군이 막 들어올 때, 승리하고 막 말을 타고 막 어마어마한 행렬이 들어올 때, 막 주변에서는 이 종류 가지를 가지고 막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러면서 막 하는 게 이 종류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종류 가지를 가지고 나가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러면서 막 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다윗의 자손 그러면서도 막 들어가 있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14절. 이제 요한이 재밌어요. 이 성경부터 써놓고 막 뒤에 환영했다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환영 인파가 막 이렇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거기에 이거를 흔드는 이유, 대상,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럴 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뭐를 타고 옵니까?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고 뚜벅뚜벅 들어옵니다.
요 어린 나귀는 다른 성경을 보면 나귀 새끼예요. 성도들 나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릿속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호산나 그러면서 막 이러고 하고 있는데 그게 넘넘한 말을 탄 왕이나 장군이 등장하는 게 아니라 나귀를 탔는데 나귀 뭐를 탔다고요? 새끼를 탔습니다. 성도님들 나귀가 위에 사람 타거나 짐 실어가지고 딱딱딱딱딱 다니는 거 봤습니까? 나귀는 그렇게 안 다닙니다. 저도 어릴 때 노새, 나귀 이런 것들을 좀 봤는데 그냥 개들은요 그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짐 실어주면 끄떡끄떡 가다가 배고프면 먹고 이런 거예요. 근데 새끼니까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타고 들어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막 땅바닥에 그리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땅바닥에 사람들은 난리가 났는데 정작 그 주인공은 지금 보면 아주 초라하게 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초라하다기보다는 평범하게 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15절 또 한번 봅니다. 왜 그렇게 들어옵니까? 그럴 때 그 이유는 성경이 기록된 게 있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기록된 성경 말씀에 지금 요한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이제 자기들이 기억해서 씁니다.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옵니다. 왕은 어떻게 와야 됩니까? 왕은 이렇게 해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왕은 지금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지금 이렇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럽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500여 년 전에 스가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또벅또벅또벅 들어옵니다. 오늘은 이상하게 짱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몇 명을 먹였습니까? 5천명 먹였잖아요. 그때 5천명 먹었을 때 성경 말씀을 보면 딱 우리의 시선을 끄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일은 겪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분을 붙잡아서 억지로 우리의 왕을 삼으려고 자기들이 수군수군수군 궁리하면서 예수를 왕을 삼으려고 그럽니다. 한 5천명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이걸 피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가시고 큰 일을 하시고는 이야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나귀를 타고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는데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아 이거는 한 500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던 거라고. 우리 16절 보시면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 막 예수님 들어가는데 막 호산나 그러고 막 지금 성이 소란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어떻게 해요?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이게 16절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지금은 막 제자들이 엄청 바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에요. 어느 정도입니까? 다른 성경을 보면 The whole city was stirred. 온 성이 소란했습니다. 온 성이 소란한 게 어느 정도 같아요? 예루살렘 성이 막 들썩들썩합니다. 와 그러면서 들썩들썩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리새인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죠? 이 소리 좀 못하게 하라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라고. 그만큼 지금 이 사건이 중요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일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제자들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난 뒤에 어떤 존재가 생각나게 해가지고 아 이게 그거구나 이랬다는 겁니다. 그때 가서야 그걸 알았는 겁니다. 지금 막 뛰고 열심히 일할 때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거 모퉁이를 담당하고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게 뭐지? 사람들 왜 이러지? 그리고 나귀 새끼를 왜 타셨지? 이걸 몰랐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이게 생각났다고 그럽니다. 누가 이걸 생각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면요. 이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은 이제 성령님이 오실 텐데 한번 그분을 성경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그분이 성령님인데 그분이 오시면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생각나게 해서 아 그게 그거네 이렇게 깨달아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제자들은 지금 열심히 쫓아다니고 지금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그건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숙제같이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막 나귀도 빌리러 갔습니다. 나귀 빌리러 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어디 가면은 나귀하고 나귀 새끼 있을 텐데 그거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끌고 오라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끌고 와요? 끌고 오면 그 당신이 왜 끌고 가요? 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왜 끌고 가냐고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하라 그랬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 제자들이 가 보니까 나귀가 있어요. 그 나귀를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나귀를 끌고 가요? 그거 왜 끌고 가요? 그럴 때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그랬더니 보내줬어요. 이제 이런 일들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엮여 있는데 이 제자들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고 기록하고 있죠. 이 제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이런 일을 하는 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는 그게 한 모퉁인 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에게 숙제같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도 어쩌면 지금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어쩌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쩌면 훗날 보면 이게 하나님의 큰 일 가운데 하나일지도 몰라요.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나중에야 이걸 깨닫고 아 그게 스가랴서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일을 하는데 우리가 옆에 곁에서 도와드렸구나 이걸 나중에 깨달았다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합니다. 이게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일해야 됩니까? 그저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그러고 열심히 어디에서 여기서 언제 지금 열심히 일하면 막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느 날인가 보면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의 한 구퉁이에서 우리가 조연 역할을 하면서 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언제 해야 되죠? 언제 해야 됩니까? 어디서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일은 언제나 지금 어디서요? 여기서. 아유 뭐 나중에 하지. 서양 속담에는요. 흘러간 물로는 뭐를 못 돌린다고요? 물레방아를 못 돌린다고. 이 사람도 아주 처절하게 그걸 교육을 시킵니다. 물레방아를 돌리려면 지금 물 가지고 돌려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물이 많이 흘러갔는데 좋은 물이 흘러갔는데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지금 지금. 주님의 일 언제 해야 돼요? 어디서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모르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 하나님의 history of redemption, history of redemption, 구속사라는 큰 구속사에 오늘 일주일이 시작되는데 제자들이 거기에 한 구퉁이를 담당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런데 일은 언제 했다고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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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이 진행되는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지금, 지금 여기서, 여기서 지금, 지금 여기서. 예, 지금 여기서 안 하면 일할 기회가 없는 거 아세요? 예, 지금 열심히 일하세요. 건강이 있을 때. 지금 열심히 일하세요. 일감이 있을 때. 지금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을 때. 병원에 들어가면요, 일할 수가 없습니다.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시면은 무슨 일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그래서 기도 드리고 예배 참석. 언제 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건강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일감을 주시고, 나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때 할 수 있죠. 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어떤 젊은 사람이 저를 보자고 한번 만나서 상담 좀 하자 그래서 만났어요. 우리 교인이니까 잘 알죠. 그 이제 한 3시간을 얘기를 하더라고. 한 3시간을. 그 3시간 내용을 다 줄이면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가 은퇴하고 나면 그때 30대 초반도 안 되지 싶어. 20대 말인지 30대 초반인지. 제가 은퇴하고 나면 저는 선교지에 나가가지고 제가 번 거 다 틀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기특해요. 얼마나 기특해. 그리고 저는요,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그러면서, 한 3시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가려고 그런 걸 제가 딱 잡았습니다. 잠깐 나도 한 5분만 얘기하자. 그러면 이제 저도 얘기를 합니다. 왜 제가 얘기를 하나 그러면, 제가 은퇴를 하면요, 제 있는 거 다 팔아갖고요, 제가 제 막 에너지를 다 쏟아가지고 막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는데, 지금은 헌금도 안 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 성도님들, 어때요? 그러면, 그게 딱 불러 앉혀서, 너, 은퇴하고 나면, 뭐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한다 그러는데,
지금 네가 일을 하지 않으면 은퇴하고 나서도 못해. 그런데 그 친구 옆에 연세가 되신 분이 좀 있는데 신앙이 좋다 그러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날 저보고 합니다. 저 은퇴하고 나면요, 저 어디 가서 선교사님들도 없고 선교지도 없고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도 제가 은퇴하고 나면요 선교지에 가가지고 뭐 계속 그 얘기만 하는데 그게 영향을 받은 거야. 근데 그분이 헌금을 거의 안 하는 분이에요. 직분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옆에서 목회자로서는 딱하게 짝이 없는데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한 3시간을 저한테 제가 앉아서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뭐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 들었습니다. 귀한 거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뭐예요? 은퇴한 뒤가 아니라 언제예요? 지금. 지금 내가 열심히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고 지금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지나놓고 봤더니 제자들이 아 이게 그거였구나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미래가 아니라 뭐예요? 현재. 주님의 일을 언제 해야 합니까? 지금. 어디서요? 여기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일감 찾아보십시오. 교회는 일감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대요. 좁아 보이죠? 저 엉덩이만 싹싹싹싹 하면요 한 자리에 4명 5명씩 앉을 수 있습니다. 소리 낼 수 있을 때 가서 하십시오. 나중에는 하려고 그래도 글쎄 말이죠. 글쎄 저 어디 묘자리 알아보시고 뭐 이럴지도 모릅니다. 속으로. 지금 힘이 있고 지금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게 제자들을 열심히 했더니 그게 히스토리 리뎀션의 큰 획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면 17절하고 18절은 여기에 나온 무리들은 어떤 무리입니까? 1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12절에 큰 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입니까? 두 무리예요. 17절에 한 무리하고 18절에 한 무리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어떻게 해요? 함께 있던 무리. 이 사람들은 본 사람이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냐 그럴 때 그 옆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나사로 고향이 가깝기 때문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는 걸 보았습니다. 그 살린 걸 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지금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습니까? 그들한테 돌아다니면서 뭐를 했다고요? 무리가 어떻게 해요? 증거한지라. 성도님들 증거한지라가 무슨 뜻 같아요? 의미는 설명을 안 드려도 압니다. 우리가 뭐 증거하고 뭐 우린 증인이라 그러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뜻 같아요? 한 번 하고 치운 것 같아요? 두 번 했을 것 같아요? 열 번쯤 했을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이 있으면 얼른 한번 보십시오. 영어 성경은 헬라어를 굉장히 잘 번역을 했습니다. The crowd continued to spread the word.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 저분이 나사로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가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내가 봤다고 죽은 사람 살렸다고 그 살린 분 이름은 예수라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온다고 조금 있으면 우리 그 사람 만나보자고 그러면서 자기 만난 이야기들을 옆에 사람에게 어떻게 했다고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우리말은 계속해서가 없습니다. 헬라어에는 그 계속해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번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했지. The crowd continued to spread the word. 이 무리들이 계속해서 예수의 하신 일을 증거했다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사명은 뭐 같아요? 우리의 사명은 여기에 있지 않아요? 제자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게 의미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사명인 줄 알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큰 사건의 한모퉁이를 담당했고 나사로 죽었던 것을 본 사람들은 내가 봤다고, 내가 진짜 내 이 두 눈으로 봤다고 그러면서 나가서 막 만나는 사람마다 계속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18절입니다. 18절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에 무리가 봤던 무리 말고 들었던 무리들 막 그게 함께해서 흔들던 그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어떻게 해요? 들었음이로라. 누가 들려줬습니까? 직접 본 사람들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명이 있습니다. 큰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게 해준 거 이게 너무 고마워요. 믿음 가지고 있다는 거 이거 너무 귀중해요. 그럼 that's it? 그럼 아니잖아요. 이것도 큰 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는 뭡니까? 네가 은혜를 받았느냐?
내가 예수를 믿느냐?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 믿는 것을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믿는 예. 죄송합니다. 우리 장재영 성도님 HWT 7081나 뉴욕 좀 빼달라고 지금 좀 이머전시 상황이라고. HWT 7081나 예. 손살같이 나가시네요. 예.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고 가슴에 넣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주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 주간 시작을 지금 우리 달력이나 교회력으로는 팜 선데이라 그럽니다. 마지막 한 주간 아시죠? 그렇죠?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종려주일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습니까? 이거는 뭐 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온 성이 소란할 정도로 예수님 가는 곳마다 와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나무가지를 흔들었습니까? 첫째는 어떤 사람요? 본 사람. 둘째는 어떤 사람요? 본 사람이 전해준 사람. 그 사람들이 듣고 나도 메시아를 만나야지. 나도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봐야겠다고. 그래서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모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큰 사명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게 뭡니까? 내 주변에 예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를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되는 거죠. 한 번만요? 두 번만요? 열 번요? 아니죠. 이 continue라는 단어는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이런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막 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종려가지를 들고 죽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도 막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우리 계시록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죽은 뒤에 하늘나라 가서 뭐 할까요? 제가 골프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분 계시더라고. 천국에 가면 골프도 없는 것 같은데 무슨 재미로 천국 가? 오히려 여기서 조금 더 오래 살면서 골프 치는 게 좋지. 저 그 말 이해합니다. 이 말. 근데 이해하는 게 어느 차원에서 이야기하나 그러면 천국의 어떤 그 수준이나 이런 거를 그냥 모른다 치고 이해하는 거죠. 골프가 얼마나 재밌으면 지금 그렇게 하실까? 골프가 얼마나 재밌으면. 근데 천국에 가면은 우리 차원이 아주 다른 하나님과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보면은 지금 오늘 우리 본문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은 뒤에 천국 가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손에는 뭐 들고 있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11절 보시면 10절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막 그러면서 종려가지를 막 흔들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찬양합니다. 그때 우리도 뭐를 들 겁니까? 우리도 그때는 종려가지를 들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막 성이 소란하면서 막 이렇게 들고 막 호산나 호산나 그러면서 찬양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찬양하게 됐습니까? 한 무리는 자기들이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한 무리는 본 사람들이 나가서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이렇게 했다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다고, 예수라는 분이 온다고, 우리 그분 맞으러 가자고. 그래서 예수가 정작 들어옵니다. 뭐 타고 들어옵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왜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까? 뭐 성경은 겸손 뭐라 그러는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입니다. 왕들, 보통 왕들이나 제국의 왕들이 들어올 때는 큰 사람 말을 타고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옵니다. 무슨 뜻일까?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세상 나라는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고 예언을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들어가지만,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가시는 그 십자가는 온 인류를 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그 죄를 끊어버리고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그런 십자가를 내다보면서 가고 있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의 일주일은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작이 됩니다. 뭐를 타고 가셨습니까? 뭐요? 나귀를 타고. 제자들은 막 바쁘게 정신없이 쫓아다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뜻도 모르고 쫓아다닌다. 의미도 모르고 쫓아다닌다고. 나중에 성령님이 가르쳐준 뒤에야 내가 그 큰일에 감당을 하고 그 옆에 있었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도 지금 열심히 일하면 어떨 때는 이게 하나님 사역에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아, 하나님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네. 그 일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있네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여기서 일을 하자 그랬고,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길로 가신 그 길을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먼저 본 사람들이 나가서 막 떠들었잖아요. 내가 봤다고 살렸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여기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돼갑니다. 점점 인류의 문명은 아무리 봐도 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종교학자들, 성경학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학자들도 이렇게 합니다. 이 인류에는 이제 더 소망이 없다고. 바다에서 물고기들이 잡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들 배를 이렇게 가르잖아요. 플라스틱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모른다고 지금 환경단체들이 아주 민크고래를 하나 잡았는데 거기에서 무슨 컵이 250개가 나왔다는 둥둥둥둥 이런 걸 수도 없이 많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인류의 역사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지 더 좋은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주시고 성경책 마지막에는 길지 않은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요한 계시록을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면 앞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닥치지 않은 일에 관한 이야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만큼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는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짐승의 이름으로 우상이 만들어지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다 어떻게 해요? 죽인다고.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절을 합니까? 그 긴장감, 그 다음에 짐승이 등장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그럽니다. 그 뭐 표 받는 게 대순감? 뭐 받아버리지. 근데 성경은 받지 마라고 그럽니다. 근데 받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성경은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매매를 못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잘 믿는다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 붙들고 살라 그러는데 이 지구상에서 지금 매매를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서로 구역 예배 드리든지 의논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한 해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조금만 읽어가면은 그래도 너희는 믿음을 지키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렇게 돼갑니다. 점점 장밋빛 인생으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점점 믿음 가지고 있으면요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다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까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손자, 손녀들은 아주 끔찍하게 짝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받는 교육의 현장은 성경 시간이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냥 일반 학문을 가르칩니다. 믿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혹 먼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부터 예수 믿는 믿음을 심겨줘야 되는 것.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면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데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아이들 마음속에 예수 믿는 믿음은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사명이 어마어마하게 막중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중한 걸 깨달으라 그러면 무슨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 그러면서 나와서 뭐 잡아 끌어내죠. 이거 사면 좋다, 저거 사면 좋다, 뭐 바꿔라. 뭐 정신없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돌아가건 저렇게 돌아가건 우리는 살다가 죽습니다. 죽으면 만날 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사는 어간에 우리도 모르는 그런 아주 험악한 신앙적인 생활을 해야 될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성도님들 지금이 깨셔야 될 때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깨서 주님이 일을 하시고요. 믿음 주신 거 감사하고요. 내 자녀부터 믿지 않으면 그에게 믿음을 집어넣고요.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고 손자, 손녀들이 있으면 그들도 이렇게 세워야 되고 내가 눈을 감기 전에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 게 있습니다. 성도님들 골프도 치십시오. 운동도 하시고 커피도 마시고 사람도 마시고 영화도 보시고 드라마도 보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 하는 그 센터에 쭉 흐르는 하나의 선은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면서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 죽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 보좌와 어린 양 앞에서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막 감격하는 지금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은 뒤에 아니면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고 나서입니다. 그 이전에는요 여기에서 지금 주님이 주신 믿음 붙들고요 아주 강건하게 든든히 서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 품으면서 그렇게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하시다가 주님 앞에서는 귀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어둡다고 하지만 우리도 어두움 속에 취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서 주님 만날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물려주는 우리의 자녀들은 또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물려주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 세우신 몸된 교회를 정말로 귀한 줄 알고 지금 여기에서 헌신하며 주님의 사역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